여기 어렸을 때 그러면 그뭐 소풍이나 친구들이랑 놀 때는 뭐 하고 노셨어요? 북카리에서? 이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닌데, 이제 제가 기억이 하는 게 초등학교 한 4학년, 5학년, 뭐, 이렇게, 요 때는 이 집집마다 거의 지금의 이제 뭐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막 이런 걸로 하지만 예전에는 소로 다 이거를 했잖아요. 이 마을도. 이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이 계단식의 이 논에 이런 거다 보니까 집집마다 거의 다 소가 있었어요. 농사용 반, 뭐 이런 경제용 반.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딱 오면, 물론 뭐 산골 마을이 돼서 애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애들이 많으면 이제 소를 다 끌고 여기 보이는 이 산으로 다 가는 거예요. 그 소를 풀어놔. 그리고 이제 노는 거예요. 이제 소몰이를 하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. 이제 거기서 이제 뭐, 그 이렇게 돌멩이 아, 피석치기 비석치기 알아요? 알죠? 예, 알아요. 그거. 제일 많이 한게 그거. 그 다음에 이제 그, 왜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나뭇대기 꺾어갖고 입으로 총 쏘는 거, 땅땅 총싸움들이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 뭐 얼마 나이는 안 먹었지만, 하다못해 그 야구공, 테니스공이 하나 없어가지고, 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싸가지고,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철사지를 꽁꽁 모여주면 이제 그거 갖다가 나무 배트도 없어서 그걸로 야구. 야구. 그 다음에 비료 포대, 이렇게 비료를 담았던 그 포대를 갖고 접어서 야구 글러브 만들고, 뭐,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네. 여기 아직 그 동창분들 계신가요? 지금에 와 있는 이 마을에 다시 들어와 있거나 사는 사람은 좀 나하고 한명더 있고요. 나머지들은 이제 때 되면, 명절 때나 이런 데 되면 이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제 그러죠. 가끔 봐요. 가끔 보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. 특히 또 이, 여자친구,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자친구 애들이 그 옛날에 이렇게 뭐막 해코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. 고무줄 끊고,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치마 이렇게 들시고, 가면 또 이렇게 했던, 그뭐 우리 마을에서 나를 포함해 다 똑같은 내용들이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도 이제는 또 나이들이 벌써 자식들이, 여자친구 애들은 이 시집 본 애들도 있고, 이렇게 손주 본 애들도 있거든.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보면 이제 그런, 그렇게 놀았던 사항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들 이제 나이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계세요.